엄마, 내가 일단 먼저 한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엄마 이렇게 점집 다닌 적 있어요? 오래 다니셨어요?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방울보채 들고서 뛰어본 적 있어요? 아니요. 그럼 뭐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다녔어요. 그냥 불만 밝히고? 굿한 적 없냐고요? 아, 그거 있어요. 무슨 굿을 하신 거예요? 그거 뭐지요? 7시에 하는 거 뭐지요? 운마지를 하셨어요? 네. 언제요? 초에 올 했어요. 초에? 예. 그때 그냥 운만 받은 거예요, 엄마? 엄마 운만, 일을 하신 거죠, 본인? 예. 그때 그냥 운만 받았어요? 아니에요. 그거 운맞이 하면서 천도제 그런 거 조상님들, 조상굿을 하면서 운을 받으신 거예요? 네네. 그리고 나서 엄마가 혹시 뭐 받아온 거 있어요? 예. 뭐 받았어요? 쌀이요. 쌀 말고. 부적. 그것만 받았어요? 예. 그 외에 다른 거를 받으신 건 없어요? 한 번씩 가면 과일 같은 거 아니, 주니까, 그런 거 말고. 뭐 없어요. 기물적으로나 이런 거는 받으신 게 일단 없다라는 거고요. 예. 근데 왜 다니시는 곳을 두고 여기에 점을 보러 오셨어요? 뭐가 안정이 안 됐어요? 아, 그때에는 제가 여기를 2년 전에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된 거예요. 아니, 그거는 그리고 이제 2년 알겠는데, 후에, 2년 여기, 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거기를 점집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를 다니신 거고, 예. 지금도 걸음을 하진 않으세요, 지금은? 지금, 답답한 일이다, 뭐 하면은 같이 상담을 하고 해요. 이렇게 달불을 켜시지는 않아요? 불을 이렇게 올려놓고, 그거는 안 해요. 그렇지는 않으시고, 그냥 네. 이제 좀 답답하거나 하실 때마다 이제 예. 의논만 하고 이렇게 다니시는 거예요? 예. 운마지까지 했는데, 왜 예. 좀 애절하게 매달려 보질 않았어요? 엄마도 금전이 많아서 하신 건 아니잖아. 예. 응? 말 그대로. 예. 예. 내가 봤었을 때는 두 군데인지 세 군데인지 나눠가지고 돈 땡겨서 하신 것 같은데. 아니에요? 맞아요. 그쵸? 예. 엄마도 없는 금전에 살아보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뭐가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네. 우리 할머니는 왜 그랬냐면은, 왜 예. 이런 얘기를 먼저 꺼내서 말씀을 드리냐면은, 엄마도 사주팔자 편하지는 못하잖아. 예. 그래도 좀 애절하게 매달려 보지. 왜 그러지를 못했냐? 왜 중심을 자꾸 못 잡느냐? 어른들은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일은 하신 것 같은데 무슨 네. 일을 하셨는지, 네. 그런데 왜 그렇게 애절하게 매달리지를 못했는지 할머니는 이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 그대로 먹고 남아서 돈이 많아서 드린 정성도 아니고, 말 그대로 엄마도 한번 살아보자고 매달려 본 건데, 네. 그랬으면은 좀 마음도 좀 차분하게 좀 매달려 보지. 네. 왜 그랬느냐라고 어른들이 하시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그 하고 거기서 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줄잡이를 조금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 것은 없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왜냐면은 그거는 뭐 잘못됐다 잘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게, 신당의 차이도 있으니까, 뭐 이제 네네. 거기 선생님이 뭐 이렇게 하셨던 뭐 이런저런 차이도 있으니까. 근데 네. 엄마는 이렇게 불 밝혀놓고 예. 정말 일구열심으로 빌어도 사실은 이게 좀잘 풀리고 갈지 걱정이 좀 되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아, 본인도. 네. 근데 그러지를 못하고 자꾸만 엄마가 방황을 하시는 것 같으니까, 왜 네. 자꾸 마음을 잡지 못하고 예. 방황을 하느냐라고 어른들은 물어본 거예요. 그래도 없는 금전에 없는 살림에 네. 그렇게까지 했는데, 그러니까 네. 어른들은 안타까워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왕래하면서 다니다 보면은 분명히 좋은 일이 있을 건데,
네. 왜 마음을 못 잡았는지 어른들은 그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 거고, 뭐 이제 그 일이 잘못됐다, 뭐가 이랬다 저랬다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은 거기는 거기에 법도가 있고 또 여기는 또 내 나름대로의 저의 법도라는 게 또 있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근데 네. 엄마를 보는데 제가 왜 자꾸만 갸우뚱거렸냐면은 보고 있는데 엄마도 어찌됐든 간에 가물은 있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 얘기는 들으셨을 거고 네, 네? 분명히 가물이기는 해요. 네. 엄마를 볼 때. 그래서 혹시 몸을 놀려봤는지를 물어본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한번 내가 진짜 뛰어본 적이 있는지 이걸 물어본 거예요, 엄마한테. 그래 네. 보신 적이 있는지. 왜냐하면 엄마도 장구 소리 듣고 징 소리 듣고 이러면은 바라 소리 듣고 이러면은 몸에서 분명히 흥이 날 거거든. 네. 엄마도 이런 네. 소리를 들으면은 예, 예.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내가 어 왜 그러지? 나도 모르게 정말 정말 막 이런 기분들이 나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물들은 감출 수가 없어. 내가 괜히 신이 나고 이상하게 내가 기분이 들뜨고 엄마 분명히 그러셨을 건데 네. 왜 그거를 이제 다 이렇게 좀 잡고서 가지를 못했는지 어른들은 그 부분을 먼저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우린 이렇게 점을 보러 앉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집안의 조상을 보고 네. 또 이 집안의 주를 보고 그 다음에 또 신에서도 내려다보는 시선으로 또 본단 말이에요. 근데 엄마네 집을 봤었을 때 분명한 거는 이 불사단지 항아리가 보이거든요. 불사단지 항아리라는 거는 누가 이렇게 항아리 단지를 모셔서 빌었는지 이런 분들이 보이신단 말이에요. 아. 그러면은 분명하게 뭔 얘기를 들어도 들었었을 말이 있었을 테고 이 집안에 그래도 많이 빌었던 이 공줄이 있다라는 얘기도 분명히 들으셨을 테고 무슨 이유라든지 뭔가를 들었었든지 아니면 내가 뭔가를 느껴서 말을 했었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을 텐데 엄마는 그냥 아무것도 몰라요. 네. 그냥 네. 얘기를 해주는 것도 없고 나는 그냥 신이 나는데 왜 신이 나는지도 모르겠고 흥은 오르는데 왜 흥이 오르는지도 모르겠고 누가 왔는지 누가 가는지도 모르겠고 엄마는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네. 이제 엄마는 더 정신은 없고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나한테 말을 해주는 건 없고 엄마는 그냥 답답하고 예. 딱 그거 아니에요? 예. 저 엄마 보니까 좀 딱 예, 그렇거든요. 예, 근데 나한테 정말 그냥 좋은 얘기든 나쁜 얘기든 그냥 한 소리 딱 해줬으면 좋겠는데 예, 예. 그게 없으니까 예. 엄마는 그게 답답한 거고 예. 참 진짜 제가 제일 싫은 게 뭐가 있냐면요. 헛돈 쓰고 헛공들이는 거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돈 많아서 했다 그러면은 상관없어요. 그럼 너도 좋고 나도 좋고 그래 서로 각자 좋자 이러는데 없는 금전에 그만큼 했는데 그럼 엄마라도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라도 보지. 이거는 왜 그런 거예요? 나는 왜 흥이 자꾸 나지? 나 이것도 해보고 싶은데 나 이거 왜 하고 싶지? 엄마 분명히 그 마음이 들었을 텐데 그럼 엄마라도 좀 물어보지 그랬어요. 왜 안 했어? 아니 그 물어본다는 그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 그냥 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서 그냥 있으셨어? 그냥 이제 잘 되겠지. 근데 그런... 엄마 하나만 예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는 제 신도들한테 가장 혼내는 게 뭐가 있냐면은 무당이 비는 거는 당연한 거야. 이건 내 업이니까. 말 그대로 내 일이고 내 업이니까 내가 빌어주고 내가 기도하는 건 당연한 건데 예. 본인도 빌어야지. 손바닥을 마주쳐야 소리가 나요. 그래서 저는 항상 하는 말이 뭐가 있냐면은 내 기도는 내가 당신들을 위해 해주는 기도는 당연히 내가 해야 될 일이지만 본인네들도 빌으라 이거야. 내가 어떻게 빌죠?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나만 죽어라고 빌어봤자 여기 손님이 말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은 예. 되는 게 없어요. 무슨 네.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알죠. 손뼉은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할머니가 봤었을 때는 일이 잘못됐다 이게 아니라 엄마는 분명히 그때 뭔가를 느낌도 있었을 테고 했었을 텐데 차라리 말이라도 하고 소통이라도 좀 이렇게 했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엄마는 지금 우리 할머니가 엄마한테 하는 말은 그렇게 해서 같이 소통을 하고 갔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안 돼서 안타깝다라는 얘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일을 하신 거는 잘 하신 거예요. 운 받은 것도 잘 하셨어. 근데 뭐든지 간에 굿하고 100일 있다가 돼? 뭐 1년 있다가 돼? 이거는 아무도 몰라요. 이게 조금씩 나아지면서 풀리면서 가는 거지 굿했다고 해서 다음날부터 짠하고 잘 되는 건 아니거든.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구슬해놨으면은 말 그대로 그 다음에 잘 빌고 가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굿하고 땡이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 잘 빌고 갔었으면은 좋았을 텐데라는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엄마도 많이 빌어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인간 세상에서 덕 보고 살기 힘들잖아. 사람하고 무슨 덕을 보고 살겠어, 엄마가. 맨날 사람이랑 있으면 나는 진짜 쥐뿔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자꾸 나한테 내놓으라기만 하고 내 거 달라기만 하고 그러는 세상에서 엄마가 무슨 덕이 있어가지고 사람하고 잘 부딪히고 살겠어. 안 그래요? 예. 그냥 오죽하면 내가 오죽 답답하면 신령님 나 좀 도와주세요. 조상님이라도 좀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나 좀 이렇게 좀 잘 좀 되든가 아니면 내 새끼들이라도 좀 잘 되게 좀 해주세요. 엄마도 이거밖에 없다고. 아, 네. 근데 그것도 제대로 못하고서 오니까 엄마는 더 답답할 수밖에 없고 사람하고 부딪히면은 자꾸 돈 깨져, 내 마음 깨져, 정신 깨져 이거밖에 또 없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대주님이라도 잘 풀리면 말을 안 해. 근데 대주님도 풀리는 것도 없고 네. 일을 하신다 그래도 이 대주님을 놓고 봐도 일을 한다 그래도 어떻게 보고 있으면 되게 잠깐잠깐으로밖에 안 들어와요. 네. 일을 해도 좀 꾸준히 좀 이렇게 하시는 게 없다고. 예. 그러다 보니까 말 그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대주님은 또 대주님대로. 예. 사이라도 좋겠냐고 그러면은. 맨날 푸닥거리지. 예. 그러니까 답답한 마음의 엄마도 좀 살아보겠다고 움직였으면 조금 일구월심을 했었으면 얼마나 좋았냐. 지금 어른들은 이렇게 좀 안타까운 얘기들이지만 좀 하게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좀 엄마가 좀 다시 이렇게 좀 잘 좀 빌고 갔으면 좋겠다. 지금 어른들이 이런 얘기도 같이는 좀 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래야지만 엄마가 좀 정신도 좀 맑아지고 좀 사회생활을 하더라도 조금 좀 편안하게 좀 그래도 사람하고 엄마는 사람하고 부딪히면은 거기서 쌓이는 스트레스나 거기서 오는 체력적인 소모나 이런 게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것도 좀 달래면서 좀 가고 이렇게 좀 가야지 엄마도 좀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러지를 못하니까 계속 치이면서밖에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도 답답하고 네. 그래서 엄마나 이렇게 놓고 보면은 진짜 예. 많이 빌어줘야지 이 집은 진짜 도 닦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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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가야지만 그래도 좀 편치 그러니까 좀 그래도 편안하게 가겠구나 어른들은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이건 팔자예요. 사주 팔자. 엄마의 사주 팔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안타깝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고 그래서 마음 맞춰서 갈 수 있는 이런 신땅이 있다면은 예. 엄마는 진짜 불꽃 틀어놓지 말고 예. 좀 잘 좀 빌면서 가셨으면 좋겠다. 지금 어른들이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좀 그렇게 그래서 그래도 일을 했으니까 어찌됐든 간에 예. 예. 그 선생님하고 좀 잘 맞춰서 불이라도 밝히고 하면서 좀 그렇게 좀 가면 얼마나 좋겠냐. 지금 어른들이 그 얘기도 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네. 인간 세상에서 엄마도 덕 보고 살긴 힘들어. 엄마도 어쩔 수가 없어, 이거는. 왜? 사람하고 한 두어 시간만 있으면은 엄마도 짐 빠지고 맥 빠지고 너무 힘들거든? 그렇기 때문에 진짜 내가, 나 일은 할 수 있을지. 밖에 나가가지고 일하고 나면은 진짜 한 일주일은 힘들어 죽겠는데 계속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몸수도 좀 걷어내면서 예. 그러면서 가시는 게 좋겠다 그래요. 그래야지 엄마가 뭘 해도 살지. 못 먹고 살 거야, 지금. 안 그래요? 답답하죠. 깝깝하죠. 진짜 못 먹고 살래 그래요. 우리 할머니가 지금 답답해서. 네. 응? 먹고 살아야 되는데 먹고 사는 궁이 지금 다 답답한데 거기다가 엄마 자식들이라고 해가지고 좀 잘 풀리고 갔으면 좋겠는데 자식은 셋이야. 근데 자리 좀 잡을만 하면 애들도 튕겨나가느라 바빠요. 안 그래요? 그거 나 때문에 그래요? 엄마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엄마 때문이라고 할 수도 없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것도 아이들의 사주 팔자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불꽃 틀어놓지 말고 빌으라고 하는 이유는 엄마만 그런 게 아니라 식구들 전부 좀 아이들도 좀 자리도 좀 잘 잡고 갈 수 있게끔 왜냐면 아이들도 계속 튕겨져 나가요. 계속 일 좀 하고 좀 괜찮다 싶으면은 오래 버티면 한 2년 정도예요. 자꾸만 이런 식으로 튕겨져 나간다고. 자꾸만 그러다 보니까 좀 자리를 좀 잘 잡고 가게끔 좀 도와주세요 하고 빚는 것밖에는 없어요. 아이들도 사주팔자가 조금씩 보고 있으면 다 세요. 사실은 아이들도 좀 세다 보니까 그걸 네. 좀 눌러주고 갈 필요들은 있어요. 그래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네. 제가 봤었을 때는 이제 장남 자손 네. 이 자손 아마 좀 20대 후반 들어가면서부터 중반 지나서 후반 들어가면서부터 솔직히 조금 많이 삐걱삐걱 했을 거예요.
이 장남 자손이 일을 하는 데에서도 조금 힘든 네네. 붙였을 거라고 네네. 그래서 좀 후반부터는 좀 많이 애가 지쳤을 거예요. 네. 어떻게 보고 있으면 작년 재작년 코로나를 그러니까 코로나를 제외하고 나서도 이 아이가 작년 재작년부터 사실은 좀 많이 힘이 들었을 거예요. 아이가 예, 예. 그리고 뭐 어딘가를 좀 다니고 일을 하고 좀 마음을 잡고서 움직이려고 해도 잘 안 됐을 거라고 예, 예, 자손이 그랬어요. 응. 네. 그리고 어디를 들어갔었어도 버티지 못하고 나왔든 아니면은 회사에 뭐 일이 있어서 이 아이가 튕겨서 나왔든 예. 아무튼 좀 그런 식으로 움직였을 거예요. 예. 그리고 뭐 공부를 한다 뭐를 한다 해도 사실은 손에 잘 잡히지는 않을 거예요. 머리는 좋은 자손인데 사실상 그 머리를 잘 쓰지를 못해요. 활용을 좀 잘 못해요 아이가. 그러다 보니까 본인도 좀 많이 답답할 거예요. 자손 자체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아주 안 좋다 뭐가 문제다 이러진 않는데 사실상 30대 중반까지는 아이가 조금 힘은 붙여요 아이가. 그래서 그게 좀 지나야 아이도 좀 괜찮을 건데 네. 30대 중반까지는 조금 여기저기 많이 변동이나 이동이 있을 거다라고 어른들이 표현을 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일단은 뭐가 됐든지 간에 좀 이 집은 좀 안정이 좀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많이 네. 빌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장녀 자손도 뭔가를 하더라도 이 아이는 진짜 아침부터 밤까지 본인이 네 발로 뛰어야 돼요. 이 자손은. 그래서 사실은 좀 많이 안타까운 부분도 있어요. 안쓰러운 부분도 있다고. 아이가 굉장히 네. 피곤할 거예요. 네. 항상 좀 지쳐 있는 부분이나 아니면 좀 많이 기운이 빠져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을 수 있어요. 자손이. 그래서 체력적으로 좀 잘 챙겨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직 어린 자손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막내 자손은 아직은 얘가 뭐를 해야 되겠다라고 잡아서 가는 게 사실은 없어요. 네. 이 아이는. 그래서 네. 내가 뭘 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서는 이 아이가 아직 뚜렷하게 가는 건 없기 때문에 이 아이는 아마 20대에는 계속 내가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좀 변사가 좀 많을 수는 있겠다라고 어른들이 표현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집 식구들을 볼 때 안정이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식구들이 하나같이 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은 좀 안정이 될 수 있게끔 가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근데 난 진짜로 궁금한 게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요. 엄마가 어떻게 굿을 했고 뭔지는 알겠는데 왜 그걸로 했을까라는 생각도 사실은 조금은 들어요. 엄마 운 받아서 뭐 했어? 저 받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운을 받았는데 운을 받아가지고 내가 뭔가를 하자 아니면 내가 좀 뭐 일을 하더라도 좀 예, 힘을 예. 내서 좀 이렇게 하자라고 해야 되는데 예. 움직인 게 하나도 없잖아. 예,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운 받아서 엄마 뭐 했냐고. 아니 구슬했으면 구슬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내 답답해서 그래요. 왜냐면은 내가 무당이라서 무당이 하는 일이 굿하는 일이에요. 예. 무당이 하는 일이 부적을 쓰는 일이고 무당이 하는 일이 기도를 하는 일이고 하는데 왜 했냐고. 잘 되자고 했으면은 뭔가 그래도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예예. 근데 왜 엄마는 아무것도 안 했냐고. 그러고 나서. 아니 뭐 직장을 다니든 뭐 뭔가를 하든 왜 활동성이 아무것도 없었냐고. 어머, 나 진짜 그랬네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요. 아니 구슬해서 운을 주면 뭐하냐고. 그 운을 떠다가 주면 뭐하냐고. 엄마 아무것도 안 했잖아. 그 운을 그 정말 없는 금전에 그렇게 정말 애절하게 했으면 뭐라도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엄마. 안 그래? 그러니까 뭐 했냐고 도대체. 그러니까 엄마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정말 나 뭐 했어요? 내 물어보는 거예요. 엄마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도대체 그 구슬 왜 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뭐 하러 했냐고. 얘는 뭐 정신머리 큰일 났네. 그러니까 하는 소리예요. 응? 엄마. 내가 분명히 그랬잖아요. 엄마가 절대로 그게 한 군데서 이렇게 돈을 해가지고 한 것도 아니라니까. 두 군데 세 군데라니까 엄마를 보니까. 그래가지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해가지고 그래도 살아보겠다고 했으면 엄마 뭐라도 했어야 될 거 아니야. 무당은 얼마나 답답한지 알아요 그럼 진짜 엄마? 진짜로 답답해. 우리 같은 사람은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엄마 잘 되라고 해줬는데 엄마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 내가 분명히 얘기했죠. 무당은 죽어라고 기도하는데 본인이 가만히 있으면 이거 되겠냐고. 안 되죠. 안 되지. 그러니까 엄마가 지금 되는 게 없잖아. 아무것도 한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응? 내가 뭔가라도 해서 움직여야 거기서 성부를 보든 뭐를 하든 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네네. 해가지고 꼭 성부를 본다는 게 돈 버는 것만 성부를 보는 건 아니에요. 심신이 네. 안정이 되는 것도 성부인 거고 예. 말 그대로 엄마처럼 진짜 내가 진짜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일하고 났으니까 정신이 좀 들어요 하는 것도 성부리야.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은 아무리 도와주려고 해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건 엄마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지. 아, 네네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뭐가 잘못되고 뭐 이런 문제들이 아니라 예. 진짜 좀 손발을 좀 잘 맞춰서 갔으면 좋았을 거다라고 어른들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처음부터 얘기를 해드린 게 왜 그래놓고 나서 그냥 있었냐라고 하는 거예요. 할머니는 화가 나서. 엄마도 애절하잖아. 예, 예. 응? 나도 잘 살고 싶고 말 그대로 진짜 우리 신랑도 이제 제발 좀 자리도 좀 이렇게 좀 잘 잡고 이랬으면 좋겠고 나도 좀 일을 하더라도 사람들이랑 또 진도 좀 덜 빠지고 그래도 좀 일도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자손들도 좀 잘 풀렸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이 있으면 행동을 해야지.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길 기다리고 있으면 어떡해. 아, 제가 그러고 있었네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이러고 있으면은 제가 그랬잖아요. 신에서 아무리 도와주려고 해도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네네. 뭐라고 했어요? 헛돈 드리고 헛공 드리는 것밖에 안 된다고. 우리 할머니가 제일 싫어하는 거. 네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네. 엄마 정신 네네. 바짝 차려요. 그리고 네. 정말 잘 매달려요. 엄마를 도와줄 수 있는 거는 진짜 말 그대로 전하네 신령님하고 내 조상님밖에 없어요. 사람한테 엄마 무슨 덕 보고 살 거야? 없잖아. 네. 그러니까 맞아요. 정말 불 꺼트리지 말고 예, 불 켜고 예, 정말 예, 예. 열심히 좀 빌어봐요. 그리고 네네. 엄마도 좀 정신을 바짝 잡고 좀 움직이고 활동을 할 거를 생각을 좀 해봐봐요. 아시겠죠? 네, 네 알았습니다. 응? 그렇게 하면은 그래도 좀 나아질 거예요. 지금까지는 사실상 이러나 저러나 엄마 그냥 어떻게 보고 있으면 그냥 아유 사는 대로 그냥 살았대 할머니가.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냥 안 되면은 이만큼 했는데 안 되면은 뭐 안 되는 것 같다 그냥 내려놓고 던져놓고 엄마도 그러면서 살았대. 엄마 열심히 안 살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 사는 인간의 세상을 둘러보고 할머니가 얘기했었을 때 엄마는 그다지 그렇게 빡세게 안 살았대. 할머니가 응? 아닌 말 아니잖아 솔직하게. 예, 예. 엄마 그냥 되는 대로 갔잖아. 예, 응? 예. 남들 열심히 딱 사는데 아 나도 열심히 했는데 잘 안 돼. 엄마 빨리 포기도 하고 살았잖아. 아니야? 맞잖아. 예. 응? 그래서 어른들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엄마를 혼낸 네. 이유가 그런 거고. 네. 내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엄마 아무리 진짜 백날 첫날 그냥 돈 갖다가 밀어놓고 굿해봐야 소용 하나도 없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예. 엄마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요. 아, 네. 진짜 네. 엉뚱하게 정말 헛돈 쓰지 말고 예. 무당 괜히 헛공 들이게 하지 말고 엄마도 열심히 한번 빌면서 가봐요. 그럼 분명히 좋은 끝은 있을 거예요. 그 대신에 한 5년 정도는 엄마가 좀 바짝 매달리긴 해야 될 거예요. 4, 5년 정도가 식구들을 전체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어떻게 된 게 식구들이 안 좋을 때 다 안 좋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4, 5년 정도는 이 집이 좀 많이 힘은 들 거예요. 지금 놓고 봤을 때. 근데 그게 앞으로 지금까지 힘들었는데 당연하지 엄마가 한 게 없으니까 당연히 힘들지. 이건 너무 당연한 거지만 그래도 한 그 정도 정말 열심히 매달려 봐요. 그럼 분명히 나아지면서 갈 수 있을 거예요. 엄마도 한 4년 앞으로 그 기간 동안은 조금 버겁기는 할 거예요. 마냥 좋지만은 않을 거라고 좀 버겁기는 해도 그래도 어른들한테 열심히 빌면서 가다 보면은 괜찮을 거예요. 비는 공덕은 분명히 있는 집이니까 아시겠죠? 꼭 명심하세요 엄마. 괜히 엉뚱하게 돈 쓰고 괜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왜 안 되지 이러고 있지 마시고 아시겠죠? 정신 바짝 차리세요. 네 알았습니다.